여석아, 윤재석 어디갔어? 이씨, 불도 다 켜놓고 어디간 거야 이거? 편의점 갔나? 야! 아이씨, 깜짝이야. 야, 너 여기서 뭐하냐? 왔어? 아, 이게 무슨 청소는 할 땐 안 하고 할 땐 참이야 이거. 형, 나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.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야. 야, 침나는 거 너랑 말할 기운이 아니. 야, 나가. 나 샤워할 거야. 나가. 샤워해. 아,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좀. 씻으라고. 안 볼 테니까. 아, 나 진짜 이게 말을 안 되네 이거. 형, 나 지금 심각하거든. 그러니까 냅둬라 좀. 어? 야, 너 설마 밤새 청소한 거야? 너 왜 그래, 마? 야, 너 왜 그러냐고, 무섭게! 형, 나 결론 냈어. 뭔 결론? 내가 요즘 건전하게 살았어. 새 직장에 적응한다고 친구들도 뜨문뜨문 만나고 맨날 집, 병원, 집, 병원.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자극이 없어. 내가 살짝 획가닥 했나 봐. 어? 건전한 건 아닌 것 같고 획가닥 한 건 맞는 것 같아. Out of sight. Out of mind. 나 오늘부터 다시 방탕해질 거야. 과거의 윤재석이로 돌아가겠어. 그러니까 말리지 마, 알았어? 어, 필자야. 난데. 오늘 저녁에 모이자. 장소는 시크릿. 한 놈도 빠지지 말라고 전해, 알았어? 어, 특히 창렬이. 아지트 내고 오면 죽는다고 전해. 오늘 헌팅 각이다. 맞지? 나 씻는다 이제. 왜 저래 저거, 어제부터 아주 미친놈이네 저거. 야, 재석아! 재석아, 다용도실이 아니냐? 야, 베란다에는 야! 광이 나!